설 잔이만 채라 그래서 준비했다요. 솔찬한 콘서트. 자, 전라도 하면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두 지역을 함께 이루는 말인데 네.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광주와 전라남도 출신들 가수분들을 모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쵸? 오늘은요 그 범위를 저희가 조금 더 넓혀봤어요. 전라북도하고도 고창 출신의 가수 한 분을 모셔봤는데 노래 제목부터 고창에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가수 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주 TVN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창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누굽니까? 고창에서 왔어요. 본인 소개를 해야지. 자, 가수 김현입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예. 탈퇴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고창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서울에서 살지만 항상 고창에서 왔어요. 제목처럼 고창에서 불명이 왔습니다. 고창에 고향이 고창이신가요? 안부를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고창이가 풍전장어 잘 있습니까? 아, 잘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아직 무럭무럭 토실토실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인택시를 기다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힘의 상징. 예. 아, 그러면 서울에서 오늘은 오셨는데 네네. 그럼 원래 고향이 고창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창입니다. 얼마나 예. 사셨어요? 제가 17살 정도 산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 서울 이사 문제로 서울 중량구를 살고 그쪽 이사를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근데 늘 고향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창에서 왔을을 내놓고 제가 30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너무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야, 그럼 전라북도 예. 고창하면은 또 제가 아까 말했던 유명한 네네.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뭐 많죠. 여름에 생각나는 그 고창 수박.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너무 당도도 좋고 예. 최고입니다. 고창 수박 하면 뭐 최고죠. 뭐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몸보신에 예. 좋은 고창어. 풍천장어. 풍천장어에 뭐 먹어야 예. 돼? 예? 거기 복분자 먹어.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복분자. 고창 복분자가 또 유명하지. 거기 딸만추도 먹고. 그래 그래. 아니 그 17살에 저기 예. 서울을 가셨다는데 그 사투리는 왠지 여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전라도 방송에서는 항상 전라도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그냥 네. 복분자를 얹혀서 먹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현재 고창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고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홍보대사 위촉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뭐 이제 군에서 군에서 제대로지네. 군수님께서 저에게 고창에서 왔어요라는 노래를 내놓고 네.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에게 또 좀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고창 행사라면 모든 걸 다 찾아다니는 그런 좀 가수가 됐습니다. 아이고 고창하니까 또 나성수님이 아유 계속 지금 아유 우리 동네 가수님 나오시니까 반갑다고. 아 반갑습니다. 네. 저기 고창 어디요? 물어보시는데 고창읍이에요. 고창읍 모양성 앞에 그 소방서 쪽에 살았습니다. 예. 네. 지금 소방서가 없어졌죠. 네. 그 당시에는 네. 뭔가 마음은 타향사를 하고 있어도 사투리만큼은 그대로 그냥 고창에 남아 계시네요. 아따 겁나 반갑소. 예, 좋습니다. 왔다 좋네. 겁나 좋소. 우리가 이제 고창의 명물 가운데 우리 인택 씨가 좋아하는 고창 그 장어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하나 정하자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말복도 지나고 그랬는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보양식 관련 문자를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보양식 맞죠? 여러분이 네. 추천하는 전라도의 보양식 이게 최고더라. 그렇습니다. 예, 추천해 주세요. 예, 여러분의 보양식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보양식이에요. 문자 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광고 제3번으로 보내주세요. 어떠세요? 그 전라도에 진짜 먹거리가 많지만 최고로 여기는 보양식 이거 먹으면 내가 기운이 난다 하는 거 있으세요? 김영 씨?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보양식 하면 대개 보면 이제 뭐 삼계탕을 많이 얘기들 그쵸? 많이 해요. 네. 네네. 이제 말복이 며칠 전에 지났지만은 그래도 뭐 풍청장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수박에 또 거기에 또 복분자를 얹혀서 딱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아침은 저기 이제 삼계탕 먹고 점심 때 우리 고창에 장어 먹고 요즘부터 저녁 때 이제 저녁 때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 수박에 그냥 복분자 수박의 복분자는 또 뭐야? 아, 또 뭔가 아시네요. 예. 자, 여러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라도의 보양식 또 추천도 해주시고. 예. 예. 아, 우리가 좋습니다. 말복은 지났지만 또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양식 보내주시고. 자, 우리 지금 너튜브로 예.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민소양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소양님께서 고창에서 왔어요.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민소양님이. 예,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지. 예. 자, 고창에서 왔어요. 우리 김현 씨의 라이브로 예,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후! 자, 자, 고창으로! 어디서 왔냐고 모르셨나요? 전남 쪽 상남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가끔은 모양천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님 봄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리 청보리가 뛰는데 호남선 타고 광주로 와 어디서 왔냐고 모르셨나요? 전남쪽 상남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가끔은 모양천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봄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운사의 종소리 동백꽃이 피는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와 동백꽃이 피는데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요. 와, 와. 아니 진짜 저희가 신난다. 고창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냥 야 장어 장어 움직이지 마. 이거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야 돌아다니지 마 장어들. 아유 아주 네. 그 진짜 고창군에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홍보대사로 위촉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군수라고 해도 아, 예. 군수님이라고 해도 내가 군수라고 해도 저기도 빨리빨리 저기도 위촉식하고 드려 드려 아, 예, 김현 씨 드려. 예. 우리 현공 씨가 풍천 장어에다가 복분자 한 잔 생각하다가 아유 혓바닥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지금 이제 뭐 말복은 지났지만 뭐 그냥 장어만 생각하면도 지금 힘이 나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 더 난다. 힘이. 우리 안명우 사장님도 아이고 고창은 나의 고향. 김현 씨 대박 나세요. 김현 아유. 씨는 해리가 고향인 줄 아는데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니고 읍입니다. 아까 네. 그 없어진 소방서 그 뒤 소방서 옆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예. 고수면 읍내로 학교를 다녀서 모양성 징하게 다녔어라 이러시면서 아무튼 대박 나시길 네.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김현 씨께서는 모양성에 그 추억이 있나요? 네, 모양성에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 네, 그래서 사실은 고창이는 모양성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합니다. 오, 옛날에는 거기에 그
여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전을 제 있을 때 이전을 했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밖에서 모든 행사를 고창에서 다 합니다. 그 저 고향을 떠나기 전 17살에 네.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나요? 아, 있죠. 있겠습니까? 다 있지. 아니 근데 그 노래가 네. 정말 뭐 어디에서 왔냐 물으셨나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 키우며 네. 가끔은 모양상에 소풍도 갔어요. 이 가사가 진짜 그대로 네. 그대로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네. 일찍에 고향을 떠나온 우리 누님들 형님들 그분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토속적이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부모 형제 함께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사의 종소리, 뭐 청보리가 피는 날, 피는 호남선 타고 호남 타고 고추도 따고 그렇죠. 소풍도 그러니까. 가고 수박도 예. 따고 자, 예. 뭐 오늘 오소리님도 보이는 라디오에서 아유, 고창 수박 너무 맛있고 대구에서 오셨대요. 그러셨군요. 예, 대구에서 어서 오세요 오소리님. 엄마, 대구에서 막 지금 들어가십니까? 대구 분들 막 다 들어가고 있어. 막 뭐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고향 분이시네요. 왜 이름이 그 고인돌 닉네임을 쓰고 고인... 아, 고창하면 또 고인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자, 자랑스럽다고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신민자 여사님께서는 김현 씨 반갑습니다. 고창의 나성수 동생이 이 노래 허벌나게 잘 불러라. 음이 김현 씨 반갑소. 대박 출연한다고. 맨날 고맙소.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네. 주제가 전라도의 보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추천하는 전라도의 보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우리 김순희님은 황칠백숙. 문어 전복을 넣고 끓이면 야, 뭐 올여름은 물렀거라다. 아, 와, 야, 충분히 좋지요. 그러니까 황칠백숙도 좋은데 거기다 이제 그 문어. 와, 거기다 전복 넣으면 진짜 최고의 보양식이겠죠. 세 개 다 예. 그냥 뭐 전부 다 힘의 상징이네. 그러니까요. 어이, 좋다. 예. 예. 자, 그리고 안겸수님은 보양식은 장어가 최고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비싸요. 맞다. 그죠. 이거 맞다. 요즘에 가격이 많이 좀 착해졌어요. 김현 씨 아는 가격 가면 네. 싸겠지라. 아, 그렇죠. 가면 맞다. 네. 근데 비싸긴 비싸. 그래도 그렇죠. 고가야. 먹으려면. 예. 네. 자, 마음 먹고 먹어야 돼. 네. 우리 형공 씨가 그 왔다 시원하게 잘하네요 하면서 그대는 김현, 나는 임현. 진짜요? 야, 근데 아니, 김현 씨가 이게 저 본명 입니까? 아, 분명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광산김 씨로 저기 원래는 김자 영자 종자입니다. 김영종. 김영종. 네. 김영종이고 아버님이 김자 숫자 현자였어요. 그래서 아버님 현자를 따서 제가 이제 가입이 들어가서 24살 전부터 썼던 이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지금은 내 본명을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쑥스럽고 좀 어색하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아, 예전에 그 DJ 음악다방에 DJ들이 이렇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현이라고 해요. 현이요? 현. 맞아요. 그 빛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빛 그 있잖아. 도끼빛 네, 있잖아. 맞아요. 도끼빛 꽂고 이렇게. 예. 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솔자랑 콘서트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전라도의 보양식 함께 얘기 나눌게요. 문자로 계속 보내주세요.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시각 시내도로 위로는 현재 크게 정체되는 구간들은 없는데요. 비고이대로 우석교지나 개수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서 길게 모아졌다 풀리게 반복하면서 끝차량대 신호 한 번 더 받고 통과하고 있고요. 모진대로 광천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양방향으로도 교통량 꾸준하지만 이동하는 데 큰 불편 없겠습니다. 또 제복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지나 장동교차로 양방향으로도 신호주기에 맞춰 순조로운 주행길 이어가고 있고 현재 국도 29호선 위로는 공사구간 자리하고 있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화순에서 광주 방향 신너리째 터널 500m 지난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공사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신너리째 터널 이전부터 차량들 정체되면서 속도 못 내고 있다고 정길수 통신원이 전해왔습니다. 화순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공사 구간 잘 참고해서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광주와 전남 28도 안팎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담양 순천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찜통더위만 이어가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의 캐스터 박은혜였습니다. TVN 건강정보, 내과 전문의 임호 원장입니다. 대상포진은 몸에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며 통증이 동반되는 병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낮아지면 생기는 병입니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은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이지만 고령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평생 살면서 대상포진을 앓을 확률은 30% 정도로 흔하고 무서운 병으로 50세 이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TVN 건강정보, 내과 전문의 임호 원장이었습니다. TVN 함께하는 설찬한 콘서트 가수 김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창이 고향인 가수 김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러면 고창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네, 자주 가죠. 네, 누가 정말 계세요? 정말 자주 갑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 이제 고모님 두 분만 살아계시고 그쪽에 이렇게 용고가 있고 저 사실 용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모님만 두 분이 고창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행사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90호 그 해변가요제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갯벌축제까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행사 때마다 항상 참여를 하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고창은 홍보대사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오시면 안 되죠. 예. 무조건 오셔. 예. 우리 3991님이 아이고 저기 부채질하지 말고 에어컨을 드세요 이러는데 에어컨은 틀어져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바람을 좋아해서 항상 이 부채를 좀 쓰거든요. 지금 열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어딜 가라 이 부채를 갖고 다니나요? 덥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전라도의 보양식 추천, 여러분이 추천하는 전라도의 보양식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장세민 님이 광양 숯불구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드셔보셨죠? 우리 김현님도. 아, 그럼요. 아유, 좋아합니다. 고기. 맛있잖아요. 그것도 예. 보양식이야. 아, 그럼요. 보양식. 그거잖아. 한우. 어? 한우. 한우 뭐? 한우, 광양 숯불구이. 그렇죠. 광양 숯불구이, 광양 한우죠. 보양식이 아닐 수가 없지. 아유, 맛있죠. 그 광양 숯불구이도 맛있는데 요즘에는 그 양고기로도 네, 이렇게. 염소로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또 광양 가면 또 닭 숯불구이도 있잖아요. 예, 예. 염소고기도 맛있고. 예. 닭 백숙. 말하니까 우리 조종수님이 우리 집 딸랑 닭백숙이 최고여라. 근데 딸랑이 음식도... 닭백숙이면은 딸이 해준 닭백숙인가? 그런가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그래요. 딸랑이 막 닭백숙이 그러니까 딸이 해준 닭백숙이 잘하나 보다. 최고다는 거야. 김영숙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집 보양식은 그래도 토종닭에 낙지와 전복과 마늘, 인삼, 대추, 황기를 넣고 녹두와 찹쌀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그야말로 여름 보양식이지요. 최고죠, 김영숙님. 진짜 네. 전 녹두 많이 넣어가지고 끓인 거 좋아하거든요. 최고 최고. 예. 인택 씨는 뭐 있어요? 저도 이제 닭을 주로 먹어요, 닭을. 삼계탕보다는 그 토종닭, 백숙. 그다음에 이제 황기. 넣고 뭐 이런 저기 뭐야 능이 백숙도 좋아하고 닭이 그치. 저하고 좀 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닭은 한 마리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사줘봐. 먹고 나면 막 닭 소리가 나오나? 우리 네. 김현 씨는 또 이제 뭐 고향 음식 말고 이쪽에 이제 전라북도시잖아요 고향이 예, 예, 남도 그렇죠. 쪽에서 야 나는 이게 최고의 고향식이다. 제가 그동안 그 강주하면 그 떡갈비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성동네 쪽에 제 친구가 떡갈비를 담양 우리 저기 유경 가수님이라고 있어요 강주에 네. 그 영암 영가를 부른 유경 가수님이 예, 예. 어느 날 네네. 저를 데리고 가더니 떡갈비를 마음껏 먹어라 실컷 내가 사줄게. 그래서 제가 떡갈비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정말 예. 살살 녹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는.
근데 우리 강주에서 제가 떡갈비를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힘이 나시죠? 예, 아, 잊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송정리도 있고 담양에도 있고. 네, 맞습니다. 잘 유명하죠. 그렇죠. 관광객분들이 네. 그쪽 먼저 다 가잖아요. 아, 그래, 그 친구만 보면 제가 자꾸 떡갈비가 생각납니다. 어이, 그러시군요. 아, 오늘 또 온다고 그랬더니 아니, 떡갈비를 사준다고. 잠깐만, 들어왔다 나가신 거 아니에요? 한 방금. 그러니까. 아니요, 주경님. 바빠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아니요, 문자 한번 줘보세요. 문자 한번 줘보세요. 아니, 들어오셨었는데 떡갈비 얘기하니까 나가신 거 훅 나가버렸네. 나가신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예. 또 먹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장흥의 김수미님은 다슬기 백숙 최고예요. 제가 직접 잡아서요. 오. 처음 들어봅니다. 다슬기 백숙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 국물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 예. 예. 푸릇푸릇해지겠네. 푸릇푸릇. 그러니까 어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 색깔이 그러니까. 예. 야 한번 드셔보고 싶다고 우리 김현우 생각만 해도 먹고 싶네요. 저도 다슬기 백숙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 다슬 국물을 우려가지고 그러니까. 끓이는 것 같아 그죠? 건강에도 좋겠어요. 아, 예. 좋다. 이거 다 먹는 거 우리가 다 먹는 거 맞아요. 같았죠. 장덕봉 이장님은 전라도 보양시 가면 월곡 시장에서 포는 저 번데기 아니요 연고소해라. 어 맛있겠다. 월곡 시장에서 파는 번데기. 야. 진짜 어렸을 때 그 생각나요? 어 그 뭐야 그래, 이렇게 노란 그 뭐야 이렇게 그 교과서 노란색으로 그렇지. 된 거 그거 쫙 찢어가지고 이제 시장 가면 그걸 말아 그래가지고 네, 그 맞아요. 안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딱 너 이렇게 해주시잖아 소금 뿌려가지고 네, 네. 번데기는 어머 나 발레 같아도 못 먹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때는 이게 고단백이라 아 그러니까요 몇 그릇만 집어 먹어도 배가 불포만 감 있고 아유, 고소하고 맛있죠 지금도 홍매 묵고 잡소 자 이쯤에서 이제 또 우리가 노래로 그렇죠. 예, 몸보신을 또 합시다.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아, 이제 검정 고무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이 노래는 원곡자는 환동엽 가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고창에서 왔어요를 작사를 하신 분이 바로 지금 한동엽 씨가 노래 검정 고무신을 작사하셨어요. 아, 작사하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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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 저기 선생님 제가 이 곡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과감하게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동엽 씨 노래가 아니고 이제 네. 김현 가수님이 부르는 노래. 김현 씨의 검정 고무신이 됐네요. 김현 씨 불러보겠습니다. 그럼요. 들어봅시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예, 자 라이브로 정해드릴게요. 검정 고무신입니다. 자 갑시다. 사러 가면 엉망내가 해를 쫓는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며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사라질세라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빛니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고창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 고무신 아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고이 폭에서 잠이 들었네 잃어버릴라 사라지세라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가슴만 빙이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잃어버릴라 사라지세라 내가 타던 우리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빙미 검정고무 신부리고 김현 씨께 아. 맞네요. 어, 맞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이네. 야 이거를 부르는데 그냥 이 맛이 그냥 두 배는 더인 것 같습니다. 한동엽 씨 죄송합니다만 김현 씨 노래 맞네요. 예, 검정고무신 만화 주인공이 기영이요 이러면서 형은 기철이 우리 식구 예. 다 나오는 검정고무신 기영 씨가 진짜 예. 기영 씨 형이 또 기철 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우리가 생각나는 기철 씨 또 있다, 그렇지? K본부. 아니 그 이 노래가 이제 어머니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시겠어요. 이 노래 부르시면서요. 그렇죠. 어릴 적에 그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그 기억이 간절히 났어요. 그러면 저 어머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진짜 어떤 생각이 나나요? 어머님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제 고창에서 왔어요 노래가 나오듯이 어머님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하다. 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창이 곧 어머니고. 예, 그러니까. 고창에 샀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은 제가 가사를 쓴 거거든요. 네. 그 대목은 제가 쓴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어머니 딱 생각났을 때 어떨 때가 다 생각나나요? 그 어머니를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식량로가 있었어요. 네네. 서울에서 보면 식량로가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거기서 살다가 이제 소방서 쪽에서 와서 살았지만은 그때 어머님이 식량로에서 이제 그 검은 다라를 입고 빨간 다라를 입고 이제 네. 시장에도 오세요. 그분을 마음 발치해서 어머님을 바라봅니다. 뭐 사올까 해서 물가설탕이나 사올까 해서 그 어머님을 기다리던 그 모습이 아이고. 간절해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사실 어머님이 이제 그 한갑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안 계시는데 예.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어머님이 간절하게 맞아요. 그렇죠. 아니 또 예. 일찍 돌아가셔서 더 예, 생각이 많이 나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또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울러서 오늘 솔찰한 콘서트 전라도 보양식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윤광수 님은 우리 인택 씨는 뭐든지 조합일지 라이. 아이고. 안개래라. 안개래. 개인 것이 없어요. 맞아. 다 싹 잘 먹어 봅니다. 아유, 그리고 우리 메아리님 어제 또 저희랑 통화했었는데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김현님 그룹 사운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구나. 그렇죠. 요즘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가 많이 흘러나와서 대박 예감이 아유,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 보양식은 신안 쪽에 장어 짱뚱어탕. 아 오. 신안 짱뚱어탕 유명하다고. 한 그릇 하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난다고. 아하. 이야 짱뚱어탕 좋죠. 모두들 장수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예.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예, 네. 뭐 짱뚱어탕도 있고 뭐 우리 정규님은 추어탕이라고 해주셨고. 네. 예. 근데 자, 자기 몸에 네. 맞는 그 보양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일단 45분 교통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내도로 위로 대부분 구간 소통 상태 좋지만 하수로 위로는 이동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 지나 중해공원 삼거리 향하는 길 서광주 나들목 좌회전하는 차량들 신호 두 번에 나뉘어 통과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시내도로 위로 진행 중인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경열로는 서구청 지나 돌고개역 방향 돌고개 역을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위로 인도 보수하는 공사 진행되고 있고 양산로 양산 사거리 지나 양산 택지지구 향하는 길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를 막고 공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빗골대로는 개수사거리 지나 독립나들목 방향 독립나들목을 못 간 지점 3차로를 막고 크레인 동원에 공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작업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시라는 정시면 손삼주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이 시각 제북로 위로도 교통량 모아진 구간 있습니다. 남광주 사거리 지나 전대병원 오거리 방향 신호 두 번에 나뉘어 통과하고 있다는 한역통신원 제보였습니다. 현재 우리권역 고속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진행되는 작업 구간 있습니다.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담양 방향 고창 분기점 지나 장성 물류 부근까지 초월차로인 1차로 위로 시설물 보수하는 작업 진행되고 있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한평 휴게소 지나 한평 터널까지 초월차로를 따라서 시설물 보수하는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한평 분기점 부근 지나 무안 2터널 부근까지 초월차로인 1차로 위로 시설물 보수하는
해체하는 작업 진행되고 있고 연결되는 목포요금소 8.2km 지점 지나 6.8km 지점까지는 현재 목포용업소 하이패스 1차로를 차단 중에 있습니다. 각 구간 향하신다면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정확한 TVN 45분 교통정보의 캐스터 박한솔이었습니다. 네, 가수 김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찬한 콘서트. 서재승님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전주 오모가리가 최고죠 이러셨는데 오모가리. 오모가리가 이제 뭐 찌개 이런 건데 뭐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오모가리 추어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오모가리. 오모가리. 좀 알려주세요. 오묵가사리도 아니고. 네. 오묵가사리도 아니고. 예, 서재승님 전주에 계세요. 전주에 사시는데. 아. 예, 한번 좀 형님 뭔지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세요. 예. 저도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봐요. 김현 씨랑 또 아시는 팬이시구나. 네. 5074님이 저도 고향이 석정이에요. 아, 석정이시군요. 예. 조기련 가수님도 고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창 선배님이십니다. 예. 야, 고창 출신들이 많네요. 아, 예, 가수 류경 씨 들어오신 거 아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예, 저 노트북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정규님은 담양 고동의 다슬기탕, 번데기, 고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죠. 영양식 섭취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러셨고. 그 가수 이용우 씨가 안부 전한다고.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가수 이정상 씨. 예, 예 맞습니다. 이정상님. 선물 부르신. 그렇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뵀어요, 제가. 그렇군요. 예, 리버사이드에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군요. 며칠 전에 뵀습니다. 예,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분도 한번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찬하고. 예. 자, 지금 오정구님은, 냉면 드신다 그랬잖아요. 네. 예, 옆지기는 비냉. 저는 두 가지 맛을 즐기기 위해서 섞어냉면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섞어서 먹는 게 있어요? 같이 이제 육수를 넣으면 섞어지는 거지. 아, 진짜? 예. 야, 이것도 이런 생각을 못 했네. 양념에. 보통 먹으려면 두 개를 시키잖아요. 물냉 아니면 비냉이라고 두 개 주세요. 그래갖고 먹는 건데. 야, 이걸 섞어버리면 요즘, 이거 하나로 먹고. 이런 거 있어요. 야. 아, 우리 그 사모님은 또 비빔냉면을 드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용님은 보양식은 뭐니 해도 요즘 남자들이 즐겨먹는 오딱이 아닐까요? 토종닭에 옷을 넣고 푹 삶은 국물은 너무 담백하고 술꾼들 속풀이에 딱 맞는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김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딱을 개인적으로 못 먹습니다. 왜? 왜요? 저는 옷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고. 아. 저 집사람이 어느 날 그 건강에 좋다고 그 잎이 또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잎을 또 하나 띄워주더라고요. 옷잎. 예, 예. 사실 약을 먹고 옷이 알레르기인 분들은 약을 두고 먹고. 그러니까 일반 백숙은 드시죠? 예, 일반 백숙 먹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이제 골탕 먹으려면 이제 오딱을 끓여. 네, 그 입이 인간 건강에 입이 좋다고 해서 입을 먹었더니 알레르기가 가지고 굉장히 힘드시죠. 병원 가야 돼요. 그렇군요. 저희가 그 우리 한 작가님 놀리려고 멀리서 이렇게 복숭아를 막 갖고 다가가면 막 도망가요. 아, 그죠. 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자, 답이 왔어요. 오모가리가 우리 서재성 씨가 메기 오모가리 탕입니다. 이렇게 보냈네요. 메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모가리라는 뜻이 김치찌개에도 사용하고 그 찌개 같은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김치찌개에도 오모가리 김치찌개 이런 게 있거든. 뚝배기란 이야기. 뚝배기란 이야기구나. 정일영님이 말씀해 주셨네. 오모가리는 뚝배기. 역시 그래. 처음 들어본 오모, 배우신 오목하다 분이. 그래서 오목하다 그래서 오모가리 그 뜻일 거야 아마. 거기까지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예, 아무튼 그런 뜻이래.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윤강수님이 옷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옷. 그렇지. 옷은 헌어 수거함에 넣어야지라. 아니 웃자고 한 소질이더라. 예, 웃자고. 웃자고. 예. 자 오늘 이렇게 솔자랑 콘서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라도의 보양식을 또 적어주셨는데 저는 여름에는 꼭 먹는 게 있어요. 뭐야? 그 일명 이제 그 하모 갯장어 샤브샤브. 그렇지. 예, 그걸 꼭 먹습니다. 저도 하모를 즐겨 먹는데 거의 뭐 2주에 한 번 걸로.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누가 그거 먹자는 소리를 안 하네. 민어. 저 민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민어. 왜 먹자는 소리를 안 하냐면 비싸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인택 씨가 안 살 거니까. 아이 뭐지 이게. 많이 드시니까. 네네. 많이 먹고. 자 오늘 솔찬한 콘서트 우리 고창의 명물로 불리고 싶은 가수 김현 씨와 즐거운 시간 함께했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정말 상당히 솔찬이 재밌네요. 솔찬이 재밌고. 솔찬이 재밌어요. 아 콘서트
뭐 오늘 그 광주 TV 차차차 오늘 좀 정말로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제가 힐링을 하러 왔는데 힐링 받고 갑니다. 아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넘어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시는 멋진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더 뛰고 또 뛰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보양식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곶창 수박처럼 달큰하고 곶창 장어처럼 힘이 넘치는 가수 네. 왕성한 활동 저희가 응원하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곡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예. 곡인데 아, 이 곡이 뭔 곡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애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오국철 탤런트의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김영가 선생님 제가 좋은 곡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제게 곡을 주셨어요. 예. 너무 곡이 좋아서 연모하고 또 그다음에 그 옹이라는 곡을 접목을 해서 제게 주신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끊길까봐 계속 돌려주세요. 빨리 해야 돼. 노래가 끊기니까. 자, 애연 우리 김연 씨의 목소리로 청해 듣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한면서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 네, 김현 씨의 애연. 네. 마지막 곡으로 저희 예. 라이브로 청해 드릴게요. 목소리 되게 네. 무서워져요. 아. 김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돌도 말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나만 사랑해줘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살다 보면 말 못할 사연 누구나 하나쯤 가슴 속에 있잖아요. 떠나지도 말아요, 빼지도 말아요, 묻지도 따르지도 말아요. 이유도 조건도 없이 미치도록 사랑해줘요. 나만 사랑해줘요.